네일을 시작한 게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이제 횟수로는 한 5년 조금 이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애기 때부터, 애기 때? 20대 때부터 20살 때부터 하고 쉬었다가 다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드샵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예를 들면 샤브샵에서 운영 중이시잖아요. 네네. 각각의 그런 장단점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네, 로드샵 같은 경우는 혼자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롭다? 네, 그런 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샤브샵 같은 경우는 여기 취지가 일단은 서로 윈윈 하자라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서로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살자 이런 내용이 좀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그 전보다는 그래서 고객님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서로 도와주는 입장이라 조금 단점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기본 환경적인 것도 그렇고요. 청소라든지 이런 거는 같이 해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출퇴근이 좀 자유롭지 않다? 네, 그런 건 있어요. 그러면 오픈이랑 마감 시간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같은 경우 저희가 10시 반부터 7시가 마지막 타임이기는 해요. 근데 조금 유동성이 있어요. 고객님께서 좀 일찍 오실 수 있으면 그 미리 땡긴다거나 그런 건 있어요. 나와주세요. 그러면 쉬시는 날에는 어떤 거 하세요? 일주일에 며칠 쉬세요? 하루요. 이제 일요일 날 쉬는데 조금 가끔 이제 주위 원장님하고 약간 스터디 이게 이제 뭐라 그러지? 성도 바꿔가면서 이거 왜 안 됐는지에 대한 그런 같이 하고요. 혹시 네. 일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님이 있으세요? 제일 기억에 남는 고객님은 낮은 고객님도 있고 좋은 고객님도 있지만 좋은 고객님 같은 경우는 하면서 내내 이쁘다 이쁘다 해주시는 그러면 제일 뿌듯하고 뭔가 더 하나 더 해드리고 싶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안 좋아? 근데 하면서 또 반대로는 쫄하게 계시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은 자꾸 자고 있는 건가? 왜 기분이 안 좋으시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불안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기분이 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예쁘다 예쁘다 해주시는 고객님들 제일 기억이 나요. 아무래도 리액션이 좋으면은 저도 마음 편하게 시술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확실히 막 기억나는 분이 안 계시는 거는 얼마 운영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고객님들 주 연령층이 어떻게 돼요? 저희 여기는 피부샵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젊은 오신 분들보다는 한 40대 고객님들도 많아요. 그러면 고객님들이 주로 아트를 많이 하세요? 아니면 기본 관리를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주부들이다 보니까 기본 관리에 포인트 컬러를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포인트 컬러는 보통 브루컬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조금 더 화려하게 하시면 지금처럼 자석제 하시면 화려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원장님이 가장 네.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가장 자신 있는 아트 스타일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트 할 때 이런 디자인과 네, 무석 같은 디자인 제일 블링블링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제일 자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파츠 붙이는 것도 구도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조금 좋아하는 것으로. 네네네. 그런 구도 잡는 노하우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약간 미술 같은 거를 전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좀 더 잘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좀 막, 처음에 막 올려봤다가, 약간 디자인이 조금 잡혔을 때, 그렇게 하나씩 빼던지, 아니면 강하던지, 이런 식으로. 제일 큰 거부터, 네, 구도를 잡고, 그 다음에 작은 거 가지고, 네, 네, 그런 식으로. 선생님은 시술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컴플레인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컴플레인이죠. 이것도 혹시 이제 뭐 제가 부처님인 건 아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가 있긴 한데 본인들이 일단 제일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안 떨어진다기 때문에 이 보수가 빨리 안 오시는 거? 그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유지력. 네네, 유지력. 중요하게 여기는 프리퍼레이션. 네, 그렇죠. 프리퍼레이션하고 이제 오버레이, 그 베이스가 조금 더 잘 잡아주느냐, 핸드폰하고 잘 붙어있느냐, 그런 것. 감사합니다.